LG유 플러스는 24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경제, 사회, 환경 분야 가치 창출 활동 및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2018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번째 발간하는 2018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반으로 지속 가능 경영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경영 성과,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 임직원 분야 10개 주제로 기술했는데요. 우선 경영 성과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와 차별화된 5G 서비스로 5G 글로벌 리더십 선도, CJ 헬로 인수 결정을 통한 미디어 신성장 동력 마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업 성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 혁신 등 연구개발 성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객 분야에서는 고객 불편사항 개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보안 관리 강화 등 고객 만족을 지속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LG유 플러스는 GSMA IoT 보안 2018 챔피언 수상 등 보안 분야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토대로 LG유 플러스가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기술했는데요. LG유 플러스는 보유한 통신 기술 역량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CSR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감동을 나누고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권위 광고제인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동영상 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협력사 분야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임직원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과 인간 존중 경영에 기반한 즐거운 직장 조성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LG유 플러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 스탠다드의 핵심 요건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재무 정보는 독립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검증받았으며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내용을 검증받아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LG유 플러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국문 및 영문 보고서 전문은 LG유 플러스 홈페이지 회사 소개 내 기업 정보 메뉴에서 26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